주식이 너무 오르는 게 아닌가. 뭐 국채 수익률은 바닥이 기고 있는데 S&P 500은 왜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느냐. 왜 그래서 코로나 이제, 이전보다도 더 오르냐. 예. 코로나의 상처는 그래도 있을 텐데 최소한 전고점은 돌파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표는 엉망인데 주식은 왜 오르는 건가요, 그럼? 지표가 엉망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른다고 봅니다. 그 지표가 엉망인데 왜 올라요? 첫째, 이미 5월 들어서는 요만큼이라도 나아지고는 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3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경제의 신과 함께 130번째 시간은 오랜만에 저희 또 신과 함께 찾아주신 분입니다. 네. 사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가장 좀 위에서 보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아마 이분이 네. 아닐까.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편집장님 모셔달라는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아, 네. 1년 동안 쌓인 거 댓글만 봐도 한 200개? 그러니까요. 네. 너희들이 안근모를 벽장에 내가 이제 줬지? 다른 분들은 네. 그런 요청이 있으면 내가 가서 잡아오잖아. 네. 네? 모시러 가가지고. 근데 저분은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 날밤을 새는 분이라. 아, 맞아요. 아, 잘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저희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반대신 분. 그러니까.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깨있을 때 깨 계시고, 예, 미국이 잘 때 같이 주무시는, 정말 글로벌로 모니터를 하시는, 예, 우리 안근모 편집장님이십니다. 우리 편집장님과 함께, 또 돈,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워낙 또 잘 보시니까, 네. 그 얘기가 결국은, 우리 전 지구적인 돈의 흐름을 또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어디 미국 얘기부터 좀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냥 주식 어떻게 보시는지 제일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게 우리 안근모 편집장은 요즘에 주식의 랠리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그게 저 결론인데 더 갈까요? 좋습니다. 더 멈출까요? 그것부터 한번 네. 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갈씩으로 가자고 두 갈씩.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제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때 한참 그 시장이 무너질 때 예. 아침에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아, 통화 기록이라는 게 통화 정책 말고 통화 전화 예.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들려 안근모 편집장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커런시 데이터인 줄 알았어 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뭐 나름대로 굉장히 시장의 촉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셔서 그 물으시더라고요 그 지금 주식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들어가겠지만은 용기 있는 분이라면 지금 정도면은 뭐 반대는 뭐 반대할 논리가 뭐 마땅치 않다. 언제 언제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통화 기록을 보니까 3월 23일 아침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점 찍고 한 사나흘 지났을 때. 아니요, 딱 바닥. 그날 밤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아,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예, 3월 미국. 19일 기준으로 우리는 바닥이었는데. 아, 그 뉴욕 증시 말씀한. 네. 그래서 S&P 500을 이제 네. 롱 포지션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실래. 미국인이 전화 왔었군요. 아니요. 한국인이요?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마음 고생할 각오가 있다면 되게 뭐 공격적으로 한번 뭐 해볼 만한데 제 취향에는 전혀 뭐 그런 타이밍에 주식을 사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뭐 주변 분들한테 권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분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았던 것 같고 그때에 비해서는 뭐 그 이후에 한 달쯤 지나서는 뭐 주식이 오르는 게 뭐 이게 이상한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들고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 너무 오르는 게 아닌가 뭐 펀더멘탈은 엉망인데 이 너무 따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국채 수익률은 바닥이 기고 있는데 S&P 500은 왜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느냐 계속 이제 역시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표는 논리. 엉망인데 주식은 왜 오르는 건가요 그럼? 지표가 엉망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른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지표가 엉망인데 왜 첫째 올라요? 첫째 이미 엉망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이미 지나갔는 지표들이고 지금 우리가 적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펀더멘탈에 관해서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 이후로 5월 들어서는 요만큼이라도 나아지고는 있다.
아주 뭐 절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바닥이지만은 네. 4월보다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그 돌아섰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반론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이 굉장히 그 불확실하고 불확실하기도 하지만은 성장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장기간 침체될 것 같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그 이제 올라가더라도 더딘 속도로 올라갈 것 같다 하는 부분도 동의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가 형성되는데 첫째 최악은 지나갔다 하는 부분. 네. 그다음 최악 이후는 어쨌든 간에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최악부터 놓고 보면은 플러스라는 거죠. 기업 이익을 이제 중심에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의 기업 이익은 최악일 것이다. 근데 2021년은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올해보다 늘지 않겠는가? 절대 수준 기업 이익이 절대 수준이라든가 뭐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이거는 뭐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방향 자체는 늘어나는 방향이다 하면은 결국 주식의 가치라는 것을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내년에 벌 돈, 2년 뒤에 벌 돈, 3년 뒤에 벌 돈 뭐 등등 쭉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한 값인데 기업 실적에 미친 어마어마한 쇼크는 올해 내지는 길어봐야 내년까지 딱 네. 2년이고 나머지 그 뒤에 기업 실적은 살아있는 것이고 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전제는 확보했다는 거죠. 아주 느리게라도 경제는 다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 그럼 기업 실적도 최소한 그 속도대로 평균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면은 올해 내년 기업 실적에 미친 충격, 그 다음에 성장률, 기업 이익의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점, 이 부분만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어쨌든 주가는 대폭 조정된 수준에서 다시 올라간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천억 팔던 회사가 뭐 시총이 1조라고 쳐야 되니 심플하게 한 500억으로 지금 매출 떨어졌다가 뭐 떨어졌다가 뭐 600억, 700억, 800억 이렇게 조금씩 늘어날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그럼 천억일 때 1조 하던 회사가 예를 들어 뭐 늘어난다고 해서 뭐 한 7천억, 8천억 이렇게 되면 뭐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1조 3천억 막 1조 5천억 이렇게 되면 이거는 늘어날 걸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오르냐 네. 코로나의 상처는 그래도 있을 텐데 네, 그게 회복이야 되겠으나 장기간으로 그리고 매출의 감소로 인한 부채 증가는 꽤 오래 남잖아요. 그런 거면 최소한 전고점을 돌파하지 말아야지 어디 건방지게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에 따라서는 네.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전보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고민 내지는 화두가 뭔가 하면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 뭐냐 뭐 이런 부분들 재택근무가 훨씬 더 뭐 일반화될 것이냐 라든가 그럼 뭐 집에서 신는 슬리퍼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적지 않은 이제 뭐 주로 IT 기업들이죠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뭐 온갖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투자를 대폭 늘릴 것 같다라든가 이런 이제 오히려 실적 전망을 높여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새 놓는 집에 비유하면 더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어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점포를 하나 샀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거 때문에 월세가 한 6개월 정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점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근데 6, 7개월 차부터는 지금 봐서는 조금씩 이제 다시 뭐 50%만이라도 좀 받을 수 있다든가 그래서 한 1, 2년 뒤에는 지금 받는 월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때부터는 정상화돼가지고 웬만큼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월세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점포의 가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가라고 이제 대처
대략 계산할 수 있는데 뭐 한 2년 동안 당초 생각했던 것 대비 못 받게 된 월세 이걸 이제 까면 되겠죠. 이 점포 가격에서 뭐 그러면 계산이 쉽겠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금리가 대폭 떨어졌단 말이죠. 시중 금리는. 네. 그럼 이 금리가 앞으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가? 성장률도 앞으로 좀 더 느려질 것 같고 금리는 아주 굉장히 장기간 바닥을 길 것 같다 하면은 월세 수입 줄어드는 것보다 아니면 월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는 것보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면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이 점포의 가격이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이 그 기업 실적이 더 나아진 구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그 발견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보통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기 때문에 지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수혜받는 기업들의 이제 대형주들 비중이 큰 대형주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단순히 지수가 어떻게 전고점을 넘을 수 있냐 하는 이거하고는 조금 약간 그 산수로 해보면은 계산해보면 또 코로나 이후에 1등은 더 강해지고 꼴찌는 탈락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탈락한 꼴찌는 비상장이거나 작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더 잘 나간다. 똑같이 부가 재분배되더라도 그러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특히 이제 금리가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이른바 성장주라는 주식들 경기 사이클 이전에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뭐 등락을 하는데 이런 이제 이른바 성장주라는 건 그 주식들은 기업 자체가 지금 이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죠. 어떤 기업들은 성장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이제 완숙 단계에서 그냥 웬만큼 뭐 이익을 내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본다면은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어쨌든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이제 주식의 가치를 이제 따질 때 미래 1년 뒤, 2년 뒤, 뭐 10년 뒤 이런 이익을 예상해 가지고 금리로 할인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로 할인하면 할인되는 것도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그 할인되는 금리를 대폭 낮춰버리면은 제로에 가깝고 미래에 그 예상되는 이 이익 자체가 덩어리가 굉장히 큰 채로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때마다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대폭 낮아지면은 네. 특히 또 그냥 아주 그 그런 그야말로 뭐 계산기 두드리듯이 그게 이제 뭐 증시 격언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뭐 모든 재료의 수급이 우선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금리 플러스 막대한 유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A 주식 아까 정프로가 아주 좋은 예를 들었는데 매출이 전망 못한데 주가는 왜 높냐.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 강화됐는데 그 중에서도 살 수 있는 주식은 사실 몇몇 대형주로 집중되는 거죠. 그럼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지수가 실적의 총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높을 수 있는 거죠. 머니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듣고 보면 지금은 그거 말 된다 싶은데 네. 왜 한두 달 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한두 달 전에 아주 심플한 논리인데 네. 그래서 그 저는 유동성이 이렇게 밀어올리는 장세다라는 이제 설명이 굉장히 심플하긴 한데 엄밀히 따지자면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 지금 우리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갑자기 자기 계좌에 현금이 많이 생긴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내 계좌에 현금 생긴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이 첫째는 그 제일 중요한 게는 이 경기가 이제 지난 뭐 팬데믹 과정에서 3월 4월 이렇게 아주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안 무너져도 될 기업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이제 현금을 일단 확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은 돈을 더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연준이 굉장히 전례 없이 아주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그 뭐 온갖 정크본드 시장까지 다 개입을 해서 돈을 풀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불필요하게 망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기 하강 사이클이 그 이 나선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증폭되는 이거는 상당 부분 차단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를 일단 추락하는 걸 막아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증시의 어떤 보탬이 된 측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그 실물 경제 방향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어쨌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유동성의 문제가 상환 능력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야 이거는 그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기업들 자체가 이제 그 살아나고 어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심지어 금까지 다 팔아가지고 현찰을 이제 구하려는 엄청난 파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차단했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뭐 연준이 한 역할은 그런 뭐랄까 매트리스를 깔아준다든가 소방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대폭 끌어내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뭐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어거지로 금리를 막 인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끌어내렸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가 이제 시장에 의해서 그 찾아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신속하게 이제 그 찾아갈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으로서 유도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성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뭐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이번에 뭐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그 동시에 그 개입한 게 굉장히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의회 뭐 이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재정 정책이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강도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이 말은 재정 정책이라는 건 다 빚 내서 하는 건데, 사실상 그 빚을 누가 빌려줬는가 하면 연준이 빌려준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이라는 형태로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것 자체, 국채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면 시중에 이제 그만큼 돈이 나가 있는 거죠. 그 유동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빌려준 돈이 정부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뭐 1인당 1,200불씩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쓰일 수 있도록 한 거죠. 돈이 그렇게 풀리면 뭐 저도 걱정합니다만, 당연히 뭐 금리도 낮아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100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한 50 더 때려 부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된 거는 맞습니까? 저는 뭐 전혀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돈이 풀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중앙은행이 네. 예를 들어서 국채를 엄청나게 사니까 국채 살 때는 돈 주고 사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에 단을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돈이 풀리는 건데. 네. 국채가 중앙은행 담을 넘어서 중앙은행 안으로 들어왔고 돈이 그만큼 이제 풀렸는데, 이 풀린 돈이 주로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은행에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금으로 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 돈의 이제 후보는 은행이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대출을 해주면 누군가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원래 자기 소득 이외로 돈을 빌려서 뭔가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또 그 대출 이제 그 통계나 이런 거 통화량 통계를 보면은 은행 대출이라든가 기업 중심으로 우리 한국은행 통계도 최근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른바 M2라는 거 그 광의통화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연준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돈을 퍼부은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기업들이 그 엄청난 돈을 빌렸으니까 이 돈을 써야지 이제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이 돈을 기업들이 왜 빌렸는가 하면은
이른바 예비적 동기로 빌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잉이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 돈이 이제 그야말로 그 휘발유 마르듯이 알코올 마르듯이 지금 현찰이 막 사라지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크레딧 라인을 총동원하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금을 해놓은 건데 이 돈은 기업들이 어떤 뭐 투자를 한다든가 직원들 막 그 상여금을 더 준다든가 이 용도로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여 있는 M2입니다. 굉장히 드물게. 현찰이 증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돈이 갑자기 날아가진 않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도 네. 그 당연히 이제 기업이 그렇게 되니까 가정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원래 월급쟁이였는데 네. 회사가 셧다운을 했어요. 네. 왜 셧다운을 했는가 하면 회사 그 이제 정부에서 셧다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리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간 겁니다. 네. 왜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줍니까? 매출이 안 나니까 월급을 안 주는 못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이 사라졌는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뭐 임대료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네. 뭐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이자라든가 비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최소화하고도 기존에 있는 현금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지출은 계속 나오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월급이 끊겨버렸는데 애들 학비 뭐 뭐 쌀은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축해 놓은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월급이 끊긴 상태다 보니까 이 현찰이 휘발유처럼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게 어디다 쓴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써서 예를 들면 내 돈이지만 쌀 가게에도 가고 뭐 애들 학비니까 학교에 뭐 갖다 치고 이렇게 쓴 거니까 돌아다니는 거고. 평소보다 훨씬 적게 쓴 거죠. 평소보다 예. 뭐 적게는 쓰겠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뭐 정부 재정 적자가 이제 엄청나게 늘면서 정부 네. 재정 지출이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비화될 수 있다 하는 게 교과서적인 많은 설명인데 그거는 보통 이제 민간이 그 소득 창출이 원활하고 그래서 지출이 뭐 원활해서 대체로 경제가 웬만큼 완전 고용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긴 했지만은 네. 그 이면에 사라져버린 지출, 소득 사라져버린 소득과 지출은 민간의 부문에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은 돈 더 많이 쓰냐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접근했는데 우리는 물가가 오르든 혹은 자산 가격이 오르든 그것을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돈이 많이 풀려서 오르고 있고 오른다 오를 거다라고 전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항상 그럼 돈이 얼마나 풀렸냐 그게 숫자로 어디 나타나냐 한번 보자라고 할 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통화량을 본다든가 하면 그거는 연준이 실제로 풀어낸 본원 통화를 보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풀기는 했으나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기는 하나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쓰고 있으면 그거는 풀려는 이슈되 유동성 내지는 돈의 기능을 못하는 돈이니 그러니 그걸로는 인플레 안 일어나. 그게 이제 이른바 돈이 안 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이제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합하면 100조 원인데 이 100조 원 중에는 100조 원은 100조 원의 역할을 하면서 막 돌면서 경기를 일으키고 인플레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똑같이 100조 원인 상황에서도 1조 원만 돌면서 깨작깨작하면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면 그러면 100조 원이 풀려있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인플리케이션은 없네요. 물가에 관해서는 없죠. 자산 가격에 관해서는 있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도 그러면 똑같이 100조 원일 때 활발한 100조 원이 있고 침체된 100조 원이 있을 텐데 물론 활발한 100조 원일 때는 자산 가격을 많이 올리겠으나 얘를 들여다보고 이게 활발한 100조 원인지 침체된 100조 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그럼 우리가 뭐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실생활에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는데 활발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최근 기억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로
야 경기가 정말 좋네 라고 느꼈던 게 얼마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999년? 2009년? 뭐 그 정도고 야 이거 인플레가 좀 문제가 좀 있겠는데 라고 느낀 거는 2008년 초?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로 야 경기가 뭐 굉장히 좋네 뜨겁네 라고 느끼는 거는 그 외에는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은 한 번이고 경기는 두 번 정도 같은데 그 외에 이거 인플레가 걱정되는데 라고 이게 사실 그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물론 정도의 차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저는 뭐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거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 10년여 동안 겪어왔던 과정의 연장선상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강화된 형태라면은 어떤 변곡점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가능성 분명히 있지만은 기본 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침체 뭐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침체된 상태에서의 돈이 많이 풀리는 거면 설명하시다시피 숫자로는 돈이 풀려 있지만 그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돈이 아니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걸로 물가가 오르던가 자산 가격이 오르든가 하는 걸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라면 도대체 이 주식값은 뭐가 올리고 있는 거냐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예. 그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 M2 이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연준이 돈을 푼다고 해서만 그 통화량이 느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실제로 대출을 해야지 이제 돈이 늘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 때문에 기업들이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요에 대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명목 GDP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산 가격이라든가 여기에는 거의 뭐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후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면서 꾸준히 이제 다시 그 둔화됐던 통화량이 다시 이제 속도를 내면서 늘긴 했는데 그게 보통 교과서에서는 명목 GDP로 간다라고 이제 나오지만은 물가도 오르고 통화량이 늘면 왜냐하면 돈이 늘어나니까 이제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위해서 대출받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면은 통화량 자체가 예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대출은 많이 받았는데 거래를 위한 이제 실물 거래 예를 들어서 기계를 더 산다든가 차를 더 산다든가 뭐 양복을 뭐 해준다든가 이런 우리 이제 과거에는 팩토링 뭐 이런 거 소비자 뭐 금융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런 데 쓰기보다는 집을 산다든가 뭐 주식을 산다든가 왜냐하면 주식 가격 자체가 이제 점점 비싸지니까 똑같이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데 과거에는 뭐 4만 원이면 사던 걸 뭐 5만 원 주고 사듯이 집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지고 빌려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요가 그렇게 올라해서 들어와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더 가격이 오르고 또 이제 빚이 더 늘어나고 이래서 통화량이 그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 가격, 시가 총액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 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는 굉장히 그 거짓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고여 있으면은 의미가 없지만은 이 고여 있어야 될 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강한 이 국면을 지나고 나면은 이거는 뭔가 이제 상환되거나 네. 아니면 뭔가 거래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럼 무슨 거래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실물 경제보다는 이제 자산 거래. 많이 풀린 돈이 풀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돈이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뭐 저 푼다고 하더라도 시중에서 돌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별로 걱정할 상황은 당연히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뭐 학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그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인구 증가율하고 되게 그 관련이 높은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아주 그 근본적인 배경 말고 인플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뭘까 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네네. 상상을 해보는데 네.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가능한 그 시나리오가 없다. 뭐, 예. 대신 자산은 좀 인플레가 시나리오는 뭐 그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 조만간 인플레가 곧 이제 가시적인 미래에 그 인플레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죠. 그렇습니다. 자산 인플레가 예. 아니라 대신 자산은 좀 인플레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자동차는 사고 슬리퍼는 사고 좋은 옷은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때 경기가 좋으면 그 돈 그걸로 주식도 사고 할 텐데 경기가 나쁘면 사과도 안 사 먹고 자동차도 안 사고 옷도 안 사는데 그럼 주식도 안 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산 인플레든 실물 인플레든 같이 움직이는 걸 텐데 왜 요즘은 실물은 이렇게 앞으로도 안 오를 거예요 택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자산 인플레는 그건 설명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맞아요 왜 이럴까요? 두 개가 확실히 이게 괴리가 되는 건 맞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 예. 아까 그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이렇게 이제 회복을 상승을 지원하는 이제 메커니즘에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중앙은행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서 그 자산 뭐 금융시장 내지 실물 경제 그 뭐든지 간에 개입을 해서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겠다 하는 이 의지를 이제 힘으로서 보여준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산 가격이든지 실물 경제든지 금융의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가 네. 이게 이 밑바닥에 그 꼬라 박는 네. 이 추락하는 일은 거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스크 내지 변동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상당히 사라지면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가 안정되면 기업 이제 이익 기업 실적의 변동성도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네. 갈 것이고 특히 하방적으로 안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주식이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나쁜 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나쁜 거는 경기 사이클이나 뭐 이런 이제 그 변동성 이제는 꼬라박을까 봐. 인데 네.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월급쟁이 하고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듯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이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주는 때가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제 리스크가 대폭 줄어든다면 사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 주식도 결국 이제 중앙은행의 이 어떤 유동성이라는 그 어떤 이제 매개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변동성 하방 리스크를 막아준다 하는 의지가 분명히 그 신뢰를 얻는다면은 이왕이면은 상대적으로 일드가 높은 주식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전망이 굉장히 나쁘긴 하지만은 암담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식을 산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금리가 지금 봐서는 지금 시장 가격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만 지금 봐서는 금리가 앞으로 10년간 가도 거의 제로 수준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연준이 2008년에 금리를 제로로 내렸는데 언제 이제 25BP라도 올릴 수 있었는가 하면 2015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걸린 거죠. 그 25BP 올리고 추가로 25BP 더 올리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제로금리에서 벗어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물론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이제 좀 차원은 다를 수도 있지만 역시 제로금리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0.65 68 밤사이 뭐 그랬는데 10년간 예상되는 평균 금리가 뭐 대략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돈이 좀 있는 그 자산가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낮은 금리에 내 재산을 장기간 맡겨놨다가는 나의 부 내 재산의 어떤 그 뭐랄까 구매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훼손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저는 반대로 생각하지만은 인플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금리는 0.65 10년물이 라면은 야 이거는 이 그 픽스드 인컴에 맡겨놔서는 내 재산의 어떤 구매력 실질 가치가 장기간에 걸쳐서 훼손되겠다. 그러면 네. 내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뭐 이걸 가지고 굴려가지고 떼돈 벌기 이전에 내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가장 적합할까 라는 동기에서 주식을 사는 흐름도 저는 굉장히 강하고 그게
1차적으로는 저는 본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야, 나 오늘 새로운 거 이거네요. 그러니까 로또라고 하는 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꽝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야, 로또를 내가 당첨시켜 줄 수는 없는데 로또 꽝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꽝인 거는 정부가 본전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 재산을 동원해서 로또를 다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집 팔아서 로또 사야지. 그게 이제 뭐 꽝은 없고 푸시라는 거죠. 꽝은 없고 당첨되면 대박인 거니까 이거는 모든 돈 다 긁어서 로또를 사는 게 맞는데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라는 게 그런 의미이다. 정부가 하방을 막 정부가 아니 중앙은행이 하방을 막아주고 부도 가능성을 줄여주고 심지어 주가 떨어지면 사서 올려주기도 하는 상황이니 그런 거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네. 그러면 잘 이해한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그 3월인가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4월이었던 거. 잠시. 예. 네. 그 유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 되게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요. 80년대 중간에 그때도 이제 유가가 폭락할 때 텍사스주의 어느 뭐 주유소에 휘발유 갤런당 0원은 있었다고 그 책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요? 예. 실제로 그냥 가서 아무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그 이제 제로도 사실은 마찬가지 개념인데 네. 마이너스라는 가격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보관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원유 선물을 내가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샀는데 원유는 차액 정상 방식이 아니라 현물 인수도 방식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돼서도 내가 롱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물건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쿠싱에서 원유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그날 이제 쿠싱의 그 창고에서 이 창고는 내일부터 당신 기름이 있는 이 칸은 내일부터는 딴 사람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기름을 빼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뺍니까? 뭐 차를 불러서 뭐 섭외를 뭐 한다? 뭐 이런 이제 보관의 문제. 그래서 이걸 이제 길에다 쏟아 부을 수도 없고 내가 웃돈을 줄 테니까 받아가라는 거죠. 누가? 창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마치 이제 그 건축 폐기물처럼 돈 주고 이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래야 될지 모른다 하는 공포가 이제 마이너스 유가를 만들었는 거죠. 물론 이제 만기일에 가서는 이제 플러스로 뭐 돌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찰나에 그 빈 창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 이제 다 받아들여. 그전에 그 석유 관련해서는 비슷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들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봉이 김선다 같은 업자와 또는 업자의 친구들이 고 무렵에서 창고를 다 계약금만 치르고 임대를 했대요. 가능한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그냥 비어 있지만 내 거야 아무도 못 담아. 그러고 나서 사흘에 아 저희 이거 본 잔금 못 치르겠습니다. 계약금 날릴게요. 해서 다시 풀어줬는데 그 사이에 창고들은 다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원유 선물 가격이 추락하고 마이너스 가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계약금은 날리고 즉 쿠싱 창고 계약금은 날리는 대신 원유 선물에 숏을 쳐서 많이 먹은 그런 거래를 한번 하고 치고 빠진 자석들이 있어서 확인되지는 남기는 남는데 그 당시에 없는 걸로 되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걸 들었어. 뭐 공포가 만들어낸 우화 같은 얘기죠. 네, 우화 같은 얘기죠. 네, 그건 뭐 아침에도 뭐 방송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아이 쿠싱의 창고가 실제로 그 만땅에 찼는지 그건 우리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그 그야말로 만땅이 됐는 건지는 이제 그거는 계속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남아 있는지도 계속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매주마다 이제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도 그러니까 그 찰나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감지해가지고 돈 받고 파는 굉장히 유명한 업체 제이터 업체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공간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공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다 계약이 돼 있다면은 그러니까 쿠싱 이 원유 탱크라는 게 그러면
만기일이 되면 거기서 이제 뭐 파이프로 이렇게 빼가지고 통에 담아서 이렇게 딴 데 옮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깃발만 바꾸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건데 이제 미리 창고를 확보해 놓은 입장에서는 창고가 없이 롱 포지션 있는 입장하고는 완전히 그 정반대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유가라는 것도 결국 이제 그런 보관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그 뭐 비트코인 이런 건 아마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가격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보관의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가 지수 선물도 마이너스가 불가능하겠죠. 이것도 뭐 보관의 문제가 없고. 뭐 근데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현상을 이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제 생각에는 부의 저장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부를 보관할 만한 마땅한 탱크, 창고가 국채라고 하는 그것도 소수의 아주 그 이른바 이제 선진국 국채 뭐 이런 아니면 그에 준하는 뭐 여러 가지 통화 그런 이제 탱크들이 있는 거죠.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예. 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보관의 문제와 분명히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안근모 편집장님, 아마 우리 듣는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럼 이제 결국 미국은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될 거고 혹은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는 어떤 상황이 될 거고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좀 남은 시간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일단 미국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미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우리가 봐왔던 그런 그러니까 2008년 9년으로 우리가 마치 그 시시포스처럼 네. 그야말로 뭐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 고용까지 2020년 초 완전 고용까지 겨우 이제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네. 다시 이걸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다행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나락으로 안 떨어지고 그나마 지금 현재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 전망은 과거보다는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성장을 회복해 나가고 고용도 다시 늘려나갈 것 같다 하는 이게 이제 기본 전망으로 대충 그 성장의 축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 저 무슨 플랫폼 기업들 뭐 이런 데입니까? 뭐 팡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곳들이 이제 주로 성장의 주 역들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도 뭐 산업 분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뭐 여전히 하고 있죠. 뭐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거시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이제 고용이 요만큼씩이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물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이제 노출되기는 하겠지만은 기본 전망 자체는 다시 이제 또 이 시시포스처럼 네. 산 위로 돌을 끌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대신 그렇게 끌어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 더 느려질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 그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가장 그 변화 중에서 뭐 이견의 여지 없이 확실한 변화다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이 돈이 이렇게 그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그 소득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해 나가던 이게 셧다운으로 전면 중단되면서 돈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수입의 중단 내지는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 펑크난 이 수입의 이 펑크를 뭘로 메워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빚으로 메워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재산 그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팔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에서 빚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네. 경제 주체들 전체가 빚이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치면은 내가 과거에는 한 빚이 1억이었는데 이번에 집 사면서 한 3억으로 늘었다. 그런데 내가 월급이 한 달에 연간 소득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자율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전체 이제 버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빚이 어느 정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고 앞으로 소득은 어느 정도 속도로 늘 것 같고 뭐 그냥 단면으로 보더라도 그러면은 소득 대비 빚이 이 정도라면은 이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이자율은 얼마일까? 대폭 떨어질 거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게 이른바 균형 이자율 뭐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빚의 규모가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회가 감당하려면 이자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빚이 많이 늘었느냐 네. 빚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빚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균형이자율 내지는 중립금리라는 네. 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빚이 많은데 금리를 과거처럼 높게 받으면 다 만세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방금 됐네요.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제로금리를 낮춘 건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코로나는 길어야 1, 2년 안에 회복될 걸로 보면서 금리는 왜 계속 낮은 걸로 봅니까? 금리도 같이 회복되겠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하신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낮춰놨지만 그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서 금리를 다시 올리면 세상 망가지니까 이건 안 돼 그렇습니다. 라고 판단할 것이다. 버블은 한번 붕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프로는 그런 전망을 했으면 좋겠지. 그랬으면 좋겠지. 그런 전망을 했었어요. 뭐냐면 정프로가 네, 정프로라는 사람이 어떤 전망했냐면 미국이 그런 소문이 있더라. 쭉 한 10년 끌어왔잖아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크게 한 번 좀 샥 거품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요게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때가 됐든 하여튼 고점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이제 내놨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두 달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금방 V자로 다시 반등해갖고 뭐가? 미국 주식이 아니 그 주식이 반등한 거지 그 주식 반등했잖아 경제가 반등했나? 아 에이? 주식 아니 경제가 반등했어요? 반등하겠죠 이제 주식이 먼저 그걸 아, 주식은 주식 내려오겠지 다시 아, 주식이 꼭 6개월 딱 6개월 딱 뭐 저 선행한다 뭐 이런 법칙이 있나? 경제도 이제 표현 보기에 따라서는 반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지하 한 15층까지 내려갔다가 14층 가는 계단에 이제 발 하나 올렸다면은 뭐 이것도 이제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전 상황으로 저는 이제 그거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이거는 뭐 경제 순환 주기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의외의 변수로 움직인 거거든. 예를 뭐 아 뭐 경기라는 게 순환하니까 뭐 예를 들면 단기 시계열로 보면 10년에 뭐 몇 번씩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 그 추세면은 아 자연스럽게 주가가 선행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건 전혀 예상밖에 뭐 바이러스란 놈이 미국을 경제를 셧다운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셧다운이 좀 락다운이 해제되고 뭐 그래서 경제 활동하니까 지표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 변수를 누가 알겠냐 이거지. 예를 들면 다시 모여가지고 확진자가 더 나와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다시 얘기를 그러면 주가 버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주가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한 번은 확 한 번 이게죠. 정리 한번 하고. 아, 그래, 정이지. 그게. 그렇게 해서 테슬라 사고 싶은 거 내가 안다니까. 아, 테슬라 한 200불 가면 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번 코로나로 뭐 좀 일찍 왔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바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상해. 나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번에 은행주도 팔고 항공주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믿었어 그분을. 야, 역시 저분이 세상을 좀 볼 줄 아네.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분.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진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더라, 할배요. 이렇게 한번 저 주가 버블 저 없어지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또 앞으로 한 10년 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거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한번 저 빚잔치 한번 하는 날이 주가에서도 오는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거품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되게 뭐 조심스럽다 내지는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게 거품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뭐 이제 물으신다면 또 그렇다고 제가 거품 아니야 이거는 더 사야 돼 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산 가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네. 10년 동안 상환 안 받기로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줘도 0.68%밖에 안 준다면은 아무리 그 0.68이라는 고정 이제 수익률을 나한테 준다지만은 10년 국채 수익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주식이 아무리 이렇게 뭐 변동성도 있고 하지만은 PER이 예를 들어서 30배라고 한다면은 네. 기업 이익이 1년에 한 3%씩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 뭐 배당을 S&P500이 평균 한 2% 정도 시가 배당률이 2%대를 줍니다. 그렇다면은 주식이 비싼 거다, 거품이다 라고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원금 제자리에 배당만 2% 나와도 은행보다는 나은데 원금도 경제성장률만큼은 올라갈 테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뭐 이제 노후 임대를 위해서 자기 노후에도 뭔가 인컴이 있어야 되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뭐 오피스텔을 산다든가 상가를 산다든가 지금은 어려워져 지금 뭐 과거에 집도 사고 뭐 임대를 주려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기본적인 동기가 야 이거 사면은 그 집 내지는 상가 가격도 많이 오를 거야 이런 이제 기대 이전에 인컴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상가나 이제 오피스텔은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은행 예금보다 한 두 배 나온다. 그렇죠. 사는 거지. 그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이걸 은행 예금에 투자니 가만히 앉아서 내 그 퇴직금을 깎아먹는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이 예금을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5년쯤 지나면 이 예금의 원금 가치가 아 이거는 저절로 그냥 줄었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제 기분이 드니까 뭐라도 야 이게 아니라 어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설사 이제 뭐 공실이 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세입자가 좀 뭐 월세를 미룬다든가 못 낸다든가 뭐 이런 이제 리스크를 좀 감안하더라도 그런 거 다 따져도 은행보다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동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과 네. 왜 달라야 돼 다를 그 이유가 없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혹시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식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도 왜 주식을 안 하세요? 첫째 이제 돈이 없고 왜 없어요? 둘째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주식은 만 원부터 하는 겁니다. 만 원부터 네. 5천 원 있으면 5천 원으로 하고. 예? 네? 저는 이제 좀 성향이 더 이제 소극적이라. 아. 방송 끝나면 또 깽깽할 거네요, 다시. 그래요. 그럼 뭐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럼 뭐 그렇게 가. 아니 근데 좀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저게 저금리가 지금 같은 저금리가 계속되는 한 주식 시장에 이 화랑장세 또 랠리 이런 것들은 정당화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3월 달에 예를 들면 그 단기간에 걸쳐서 미국 다우지수나 뭐 S&P가 한 3, 40%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하루에 막 십몇 퍼센트 빠지는 날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해 본 거예요. 10년 오르지 않고 10년 오르기 직전 예를 들어 2009년도 다우지수였으면 그때 다 바이러스가 왔다 이거죠. 이번과 같은. 그렇게 했어도 30% 40%가 단기간에 빠졌을까요? 그 얘기는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뭐 그게 뭐 PER을 반영했든 뭐든 간에 우리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이른바 그 빠질 수 있는 여력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혹 빠져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진짜 기구 있는 거야. 2009년도 지수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모멘텀, 어떤 경기 순환 주기든 그 외에 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정적인 임팩이 왔을 때 훅훅훅 빠지는 걸 보면은 아 이건 위험하다. 그냥 저금리만 가지고 물론 이제 유동성의 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쟁점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경기 그 외 그거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아무래도 이제 그 예. 주식 시장 주변에 예. 돈이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예. 높여 나가는. 그렇죠. 이번에 심지어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까지 엄청난 투매를. 그러니까. 예. 미국 국채 30년물 가격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뭐 약간만 움직여도 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렇죠. 주식보다 예. 훨씬 많이 빠지는 날. 상한가 치는 거죠. 예. 상한가. 그런 그 미국 국채 가격도 폭락한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미국 국채를 샀던 포지션들이 완전히 되감기면서 그야말로 투매를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레버리지 기법들이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순식간에 시장이 아주 뭐 그 비정상적으로 그 폭락하는 뭐 그런 가능성을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 정도의 조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서도 이제 여러 번 뭐 나타났을 수 있고 이번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만 보통 뭐 이제 30% 떨어졌을 때는 지수가 그 사도 뭐 그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거의 뭐 그 죽을 확률은 높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닥치면 못 하기 어렵죠. 근데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폭락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은 동시에 단기간에 신속하게 또 이제 회복해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사이클 자체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경기 사이클이나 주식 사이클을 보면은 이미 뭐 레이트 사이클 얘기를 한 지가 몇 년 동안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완숙한 사이클 상태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실물 경제의 사이클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설명들이 있는데 어쨌든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형성됐다 2000년대 초에 무너지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는데 그것도 실물 경제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사이클보다는 그 거품 자산 시장 붕괴로 인해서 발생했던 거고 2008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90년대 초 이후에는 거의 뭐 경기 일반적인 사이클이라는 건 없었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경기 사이클 실물 경제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 거품이 상대적으로 더 발생하기 쉽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실적의 전망에 별로 이렇게 리세션이나 이런 게 별로 예상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월급쟁이보다 사업하는 게 낫듯이 네. 주식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런 이제 거품으로 인해서 네. 앞으로도 경기 사이클이 이제 그 꺼진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증시 거품이 붕괴되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 전반에 주택 시장에 뭐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태풍이 한번 오면은 적조 현상이 사라진다든가 자본주의의 그 건강한 이렇게 성장 과정이라는 건 그 굉장히 역설적으로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도산이라든가 이런 과욕이 어떤 이제 침체와 도산을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강한 자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네. 강한 자들 중심으로 자원이 이제 더욱 집중되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계속 높아져 나가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 거품 시대 이후로는 보면 좀비 기업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생산성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어거지로 이제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생산성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발목을 잡고 한다지만은 그 창조적 파괴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럼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가 어떤 거품 경제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말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장이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이거는 한번 갈아엎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엄청난 오버액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행정관료가 내가 금리를 긴축적으로 해서 한번 이 거품 경제를 갈아엎어야 되겠다. 근데 예전에는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린스폰이라든지. 그거는 거품 경제를 갈아엎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죠. 네. 실물 경제의 거품을 갈아엎기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축을 한 거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거는 아주 잔 사이클 정책이었다. 그거는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인플레이션.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안근모 편집장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 이제 담론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가장 어떻게 보면 정통한 패드 와처시니까 그 중앙은행의 어떤 그 스탠스나 이런 게 2009년 이후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더 올라 버리는, 그러니까 아 중앙은행이 뭐 연준에서 할 그렇지. 거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작년 하반기인가요? 그때도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 MMT가 어쩌고 뭐 그래서 뭐 돈 푸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송두리째 다 부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정말 이제 새로운 조류라면 지금이라도 주식 많이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한 게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던지는 그들의 말 이런 거 보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소방수로서의 역할 정도에 그치면 장은 다시 좀 싸늘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게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거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무슨 우리 신한금융그룹 오건영 팀장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막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앙은행 특히 연준의 어떤 그 기능이나 또 뭐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거죠. 페드 스탠스.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 헌법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는 거고 네.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중앙은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행정 전문관료의 조직인데 운영상에 있어서 독립적인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표현, 뭐 비유를 하자면 전술에 관해서는 이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데 전략은 정치가 하는 거다. 의회가 예, 의회든 뭐 대통령이든 선출받은 네. 이제 정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내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 경제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거는 거품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버액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제를 내가 한번 제대로 완전 고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것 좀 감수하고라도 돈을 확 좀 풀어야 되겠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오버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있도록 맨데이트를 준 게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그러면 왜 연준은 그렇게 방만하게 통화를 운영했느냐. 그거는 정치가 용인했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럼 폴 볼커는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살인적인 긴축 정책을 그러니까요. 그 역시 정치가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달러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 발권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까지 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살인적인 긴축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한편으로는 대신에 엄청난 재정적자 정책을 폈죠. 통화를 줄이는 대신에 재정에서 엄청나게 풀었고 재정에서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통화를 더 조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내지는 인플레이션 기대의 심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레이건 정부가 엄청난 적자 재정 정책을 하니까 통화를 더 올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준이 굉장히 맨날 그 비둘기적인 정책만 뭐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 가을 그때쯤만 해도 그때쯤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매파적으로 갈까 말까 하던 그런
굉장히 갈등하던 과정이었죠. 그게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2018년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마어마한 이제 재정 적자 재정 정책을 펴면서 그 실물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드물게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이제 쌓이는 게 그 보여져 왔고 금융 시장도 굉장히 좀 과열 상태가 이제 심해지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2018년 10월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고를 한번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야 이거는 긴축에 칼을 한번 휘둘러야 되겠다 하는 거는 중앙은행에 우리가 굉장히 중앙은행을 이제 희생양 삼아서 욕을 하지만 우리 정치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대량 실업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폴 볼커가 그렇게 올릴 때는 미국의 달러 가치에 대한 뭐 문제 이런 게 이제 고민거리였었다고 설명을 79년에 78년이었던가요? 미국이 구조금융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독일한테 돈 빌리고 금도 팔고 이제는 그런 일 벌어질 그 당시 카트 대통령이 FOMC에서 금리 올렸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럼 앞으로 비슷한 혹은 그런 성격의 일이 벌어진다면 가정을 하건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앙은행이 다시 긴축을 해서 올라가게 될 금리를 올리게 될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먼저 발생해야 되겠죠. 물가 상승률. 근데 그 점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 문제도 같은 컨셉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후에 불가피하게 초저금리 정책을 실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금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뭐 지지부진했죠. 근데 자산 시장이 보기에는 그 금리는 너무 낮은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위험한 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고 수익률을 수익을 네네.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요구하는 중립금리하고 실물 경제가 요구한 중립금리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량 실업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이제 실물 경제에 맞춰서 금리를 운영하겠죠. 그런데 자산 시장이 자꾸 불안불안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산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열기를 내 가지고 실물 경제도 이렇게 좀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기로 또 기대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저금리 정책을 하기도 하고 네네. 양쪽 안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자산시장이 열기가 너무 과해진다라든가 레버리지가 좀 높아진다 싶으면은 수시로 계속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레버리지가 아주 높아지거나 뭐 그 열기가 아주 뜨거운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그럼 혹시 그 우리 양근모 편집장님의 그 지금 네. 왜 그래도 거품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도 네.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이른바 야성적 충동들이 그 많이 보이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한데 네. 그거는 그런 거품 심리를 가진 투기꾼들이 막 주가를 끌어올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큰 줄기를 잡는 이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하게 도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이제 거품 심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값도 마찬가지로 투기꾼들이 집값을 멀쩡하게 올린다기보다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큰 어떤 기대가 형성되기 된다면은 그 기대가 설득력 있다고 하면 그 투기꾼들이 달라붙는 거죠. 리스크는 낮고 기대할 수 있는 건 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코스피에는 거품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투기꾼도 없고. 그러니까 투기꾼이 달라붙기에는 뭔가 이제 그 큰 줄기가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진 않았고 지금은 큰 줄기가 뭔가 보이니까 다시 투기적인 이제 거래들이 네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끝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안근모 편집장님의 생명의 은인께서 나 지금 저 미국 시장 좀 들어가고 싶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물어보시면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지금 꼭 들어가시겠어요 뭐 이런 대답을 주십니까 저는 뭐 아주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 물으셨을 거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당분간 어쨌든 변동성이 좀 있고 네. 마음 고생을 할 각오는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얘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십시오라는 뭐 저 그런 이제 자문하는 뭐 입장은 아니니까. 네. 지금 현재 봐선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터무니없다, 뭐 근거가 없다. 그렇게는 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그 저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이 좀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갑자기 뭐 스탠스를 물론 경고는 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이 기조 자체를 꺾을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인 즉슨 혹은 실물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지 하면은 지금 한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뭐 그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 같은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재정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예. 재정이 빚을 많이 내서 돈을 풀면 첫째 성장이 뒷받침되고 어쨌든 간에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고 또 국채 시장이든 뭐 하여튼 금융 시장에서 균형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는 그나마 재정이 엄청나게 그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 미국 그 중간 선거 때 미국에서 이른바 티파티라고 뭐 엄청난 이제 공화당의 보수 진영에서 이제 득세를 했죠. 그 이제 세력들이 그 다음 해 그 뭐 이른바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의 어떤 원인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 뭐 재정 긴축을 요구하면서 여소야 될 국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세력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론의 변화는 뭔가 하면 야 빚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국가 부채가.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것 같아. 이런 이제 여론의 불안감이 어떤 그런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만들고 그게 이제 정책의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국가부채 금융위기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중앙은행 그 돈 풀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기 쉽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럼 경제는 다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재정 정책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데 경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이른바 균형 금리, 중립 금리는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그때 대해서는 아마 국채 수익률이 다시 0%에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고 뭐 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야 하루짜리 금리가 지금 0인데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마이너스 0.1%라면은 이 뒤집어진 상태가 계속 가도록 방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우리가 MMF 때문에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 미국 금융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MMF 이전에 MMF라는 거는 국채 전용 MMF는 어쨌든 원금을 보장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다면은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바꾸면 되는 거고. 근데 금융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 왜곡이 있다면은 이거는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계속 우리가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계속 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연준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 싫어하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절대로 이 땅에서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못하는 이유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갈 거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의 실효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주열 총재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외국 금리하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금리하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태적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은 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실효화한도 내려가는 거고. 그럼 지금은 다 있을까요, 대략? 그거는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다 봐야 알기 때문에. 닿으면 이건 건드린 거 같습니다. 네, 네. 유출되고 뭐. 네. 아마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방송이 조금 어떤 분들께서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어려운 얘기들도 우리가 해야 미적분하면 또 2차 방정식이 굉장히 쉬워져 쉽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오늘 방송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 우리가 평소에 나눈 얘기들이 훨씬 더 쉽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을 한두 개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첨언 드리고자 한 말씀은 그럼 주식이 앞으로 계속 간다. 네. 뭐 이런 이제 오늘 밤에 또 확 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 단기적으로 워낙 또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저 나름대로 야 이 실물 경제와 금융자산시장의 이 괴리를 또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한번 제 고민의 어떤 결과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주식시장으로도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미국 시장을 일단 아니 뭐 페드가 뭐 전 세계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미국을 위해서 유동성을 푸는데 그 규모나 그 역할이 워낙 지대하다 보니까 그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뭐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만약에 안 편집장님 그 생각이 맞다면 신흥국 줄이고 미국 사야 되겠네요. 저는 뭐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좋게 네. 말씀드려왔고 한국 주식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그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주식보단 지수를 사는 게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더 맞는 것 같고 개별 종목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나 정보가 우리가 너무 비대칭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수는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내재된 리스크의 총합은 아닌 거예요 지수가? 총합이긴 하죠. 그런데 그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개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리스크를 네, 평균으로 그냥 나눠버릴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인 거죠. 네. 미국이 훨씬 좋아 보인다. 뭐 저는 코스피보다는 다우가 좋아 보이고 네. 그게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생산성 혁신이라든가 뭐 냉혹한 시장 경제 우루를 좀 더 강하게 푸시하는 나라라든가 하는 거와 별도로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유로도 주식시장에도 더 유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뭐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의 그렇죠. 중앙은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저는 뭐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굉장히 특히 이번에 더 그쪽으로 다가섰는데 세계의 기축통화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그 미국의 달러가 지금처럼 금융위기 이후로 지배력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는 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하다는 거죠. 발권이 그래서 좀 뭔가 이제 긴축적인 게 좀 심해 보인다 싶으면 굉장히 유연하게 돈을 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거래를 하는데 어떤 은행은 적금을 계속 넣고 뭐 예금을 하는데 대출을 잘 안 해준다 그러면 대출 잘 해주는 대로 가듯이 달러라는 게 결국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나 정부들이 달러라는 그 유동성을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또 그래서 이제 달러 부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달러 부채 비중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달러가 강세 때문에 고생을 하긴 하지만은 너무 강해져서 부러질 것 같으면 연준이 풀더라는 거죠. 근데 연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한다는 것이 경험으로 확인됐는데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 은행은 그런 이제 세계의 중앙은행으로서 별로 감안하는 경우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성향의 문제예요, 아니면 구조의? 그 뭐 서로 이제 상승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궁금한 점들을 좀 많이 해결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님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찾아주셔서 너무 우리가 막 투자 막 개별기업 이런 거에 많이 빠져있을 때 한 번씩 좀 이렇게 크고 넓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한 번씩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에 오셨으면 샀잖아요. 난 거품인 줄 알았어. 지나간 거. 그때는 저도 지나간 거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지하 2층 막 내려가고 있는 지하 2층보다 대충 이제 바닥을 확인한 지하 150층이 훨씬 낫다고 생각. 주식을 사는 거는 던것 좀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 수준보다 네네. 내가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은 이 공포가 확실히 합리적인 공포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어쨌든 바닥은 지난 것 같지 않는가 하는 네네. 공감대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힘이 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 앞으로도 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좀 모셔서 이 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